번구, 융합. 해에서 융합을 준다고? 근데 번구가 너무 좋은데. 근데 또 플라즈마랑 감정의 조각이 또 밥한끼 뚝딱이지. 까까 까까 반복 차방 차방특 내기고체 때문에 감정의 조각 발동하면 차방 목숨 킹벽 갓기가 또 킹갓벽이 나 왜 여기로 왔지? 반복 안 넣었지? 하 커신이다 커신 암전 엘리트 간다 오레로 컴포션 할걸 간만에 피지컬 좀 활용할걸 병분개 벌써 3벽파기야? 너무 많은데 셀프 리페어
김장저. 혼돈 파괴 망각. 죽는다. 육각령이 즐겨카 역카 카카 판도라. 엥 모임? 이거 모임? 사희귀? 사희귀 이특별? 이거 TCG였으면은 팩가서 돈 벌어다. 아, 오희기구나. 기계학습자가 정을영밥 아님? 개 쓸모없는데. 아니, 걷어내기는 3장 뽑는데 기계학습은 왜 1장 뽑죠? 개 쓰레기 카드 아님? 앞만 봐도 저건 개 쓰레기 카드야. 거의 불풍기랑 조금 삐까뜸. 그래서 작도랑 구렁이 반지도 쓰레기. 약간 좀 대기 답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지? 일사라도 한 장 더 써야 되나? 그냥 저거 태보나 찾아보자. 아니 이걸 신성을? 갑분신 갑자기 분위기 신성해짐.
강화된 카드 하나도 없네. 하나 또 없네. 타격이랑 수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면 되죠. 기계학습 지울까? 차라리 무지개가 좋다. 아, 망했다. 금속 할제. 그래도 감정의 조각이 있어서 좀 버티네. 40방어. 뽀금 터보 태보냐 이알이냐. 태보가 더 급하겠지? 태보하는 미친 로봇. 피지컬 게임. 촉전기 소비긴 한데 지금 일제 사격이랑 감정의 조각 생각하면은 그렇게 소비가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창공지능에서 촉전기 나오고 이러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지. 근데 혼돈 쓰고 이런 덱으로 갈 거면은 소비도 괜찮을 수도 있지. 넣는 게 나은지 안 넣는 게 나은지는 나중에 어떤 카드가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도장 변화? 후배 파기 줄까? 암전을 줄까? 차라리 암전 주고 후파 가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필요 없는 카드가 별로 없네. 후파를 익살하자. 되돌리기
백소 눈보라 되돌리기도 괜찮긴 한데 지금 덱이 엄청 얇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셋 방금 턴에 제가 때리지 않았어도 창공 있으면 보스 창공 두 장이나 있어서 보스는 쉽게 잡을 거고 탐색 강화할까? 탐색 병번 하고 싶다. 진짜 병번 안에 있는 카드 바꿀 수 있게 패치해줘야 돼. 아 이거 리얼. 아, 젠장. 불볼 때마다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돼. 아무튼 그럼. 버퍼가 좋으면 막을 수 있긴 한데 메아리를 어디다 넣지? 이제 쓰리 배럭에서 대충 버퍼 뽑으면 이김. 또 창공지 덱이 나와? 순수 3배럭 킹시 시작 이 낫겠지? 너무 창의적이구만. 소주 아니면 여기서 번구랑 암전이랑 세 장으로 털어버릴까?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랜 지병이었던 제거병이 또 오렌지병. 서순인가? 조각보험 안 쓰면 서순이. 리얼로다가. 근데 써서 서순임. 그래도 잡음. 잡았으니까 서순아님. 서순의 굴레. 서순이 한 번 더 서순에서 순서가 된 거임. 자방쓸걸. 근데 저거 저거 뽀금이랑 저거 봤으니까 됐어. 자방이랑 터보. 향로 배터리. 딱히 넣을 만한 거 없지 않나? 천천 천천 약간 꿈 같은 소린데. 저거 비밀 기술, 그리고 저거 능숙. 능숙은 없고 강섭 나오네. 치약 저거 창공에서 나오는 편향 쓸수 있으니까. 강섭은 나쁜 건 아닌데, 이대기 딜이 모자란 거 아니니까 필요 없겠지. 되게 너무 좋고.
어서오세요. 아, 네네네네네, 양로. 윙부츠. 자구 엘리트 잡자. 윙윙. 망함. 편향 치약. 저거 어디냐? 안 돼요. 나갈 거. 무지개를 못 썼어. 저거에 나올 것이지. 저 뭐냐 저거. 버퍼는 나올 것이지. 그래 그래 이거야. 알겠어? 앞으로 버퍼만 뽑아오면 돼. 향로 스택 써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자가수리. 자가수리. 자가수리 짓고 엘리트 잡으러 갈까? 상장가서 하나 지우고 싶기도 한데. 뭐 지우지? 자하. 빠지직 지울까? 병번개라 못 지운. 쉑쉑 쉑쉑. 병번개 진짜 쓰레기 유불이네. 신성 여다 담아야 되는데. 똥겜.
떠온 게임. 떠온 게임. 떠온 게임. 허허. 스택 필요 없이 킹전 갓고리즘 포션 벨트가 제일 낫겠다. 킹전 하면 애들 몇 대 때리면 나오겠죠. 아이고 이런 손해 아님? 잠깐 방금 몇 골 되었지? 세울 때? 이제는 손해 아닌가? 방금 36골이었나? 제 머리에 가려서 안 보였죠? 킹시복에도 제가 가려서 안 보였을 텐데. 36골드였을 거고 그 다음 50골드면은 손해는 아니네. 쌤쌤이네. 회원 탈퇴각인데 저 졌다. 오. 미쳤고 이게 게임인가 싶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모두 요요의 이륙 내선 번호는 이게 예전에는 일반 몬스터였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수리건, 편향, 치약 편향, 빙한. 대게 보고 엘리트 가자. 메아리도 없고
가방, 컴들. 베개 베고 꿀잠 자는 디펙트. 되게 편향 없애네요. 이 정도는 사겠다. 색이요? 나대지 마십시오. 까마귀씨. 그래서 창공을 쓸까? 쓰는 게 낫겠지. 60일. 80일 5위안. 야, 80일인데 빨리 좀 뭐 좀 뭐 좀 나와봐라. 내가 죽는다고요. 80방어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니면 저걸 빨리 조지든가. 그냥 안전빵 갔어야 했나? 나같이 60방어지? 66 71? 왜요? 아, 좋은 거 없었구나. 암튼 잡음 수고. 수고 램지 썬더.
벌써 반년 요즘 오토체스 본다고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아이, 클래커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향로 컨 해야 되네. 창공지능 5스텝. 공허하다. 향로 3스텝. 향로 4스텝. 근데 뭐 4스텝도 나쁘진 않겠지만 좋아요. 가다리 쓰고 대충 창공지능 쓰면 이긴다는 멘트. 괜히 오버했나? 그냥 천천히 잡을걸. 냉기구체 앞으로 옮겨주고 반복 쓰고 천천히 방열파 돌리고 아이씨 소비 쓰고 다음 턴에 냉 빙하 더블로 달팽이가 세긴 세다. 치약 또 쓸까? 달팽이는 왜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아무튼 이제 기 모았다가 폭풍 쓰고 한 번에 조지면 되죠. 기를 모아야 합니다. 향로 1 향로 2 초커는 무시하고 발동되는데 달팽이는 무시가 안되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건방지게
스택 쌓는 게 좋죠. 창방에서는 트하 액트4에서 향로가 너무 좋다. 디스크 대 제거. 제거하면은 고대 포션을 할 수 있음. 디스크는 못 삼. 제거합시다. 제거하고 포션 사먹자. 자방 지울까? 잡아. 고대 포션 두 개요? 치약 있는데 과포션이 아닐까? 자가 소리는 창방 끝나고 쓸 것 같은데. 지워지는 카드이기도 하고. 드로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드로우 꼬우는 카드 혹시 꼬우신가요? 아예 전마가 밀착합니다. 에거 메리를 써야지다. 진짜 얘네들 개노답이다. 진짜 답 없다. 이제 메아리 나왔고 향로 플라즈마 들고 가자. 자가 소리는 메아리 부르고 왔습니다. 아, 저거 봐야 되지. 아, 죽을 뻔, 죽일 뻔했네.
64 데미지. 4스택이나 5스택이면 되는데 5스택으로 갈까? 에, 5스택 가능하니까 5스택을 가자. 이런 죽여버릴 뻔했군. 크크. 크크크. 아니. 아, 4스택에서 했구나. 왜 아무도 안 말렸음? 내 님들 잘못임. 아니, 이거 4스택이잖아. 아, 이런. 실수 크겠네. 세겠는데. 야, 완전 큰 실수였는데, 이거. 여기서 한대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았네. 맞았어야 감정의 조각인데. 다시 해야지. 체력 1대로 뼈아픈 향로 실수. 볶음이라서 살죠. 드로의 상태다. 10일, 40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혼돈했어야 되나? 야, 이거 향로 실수만 안 했으면 깨는 건데, 이걸 향로 실수해서? 허허. 에반데용.
10 깎이니까 죽지. 이걸 향로를 잘 못해서 3스택 4스택 맞춰야 되는데 5스택 6스택인 줄 잘못 알았어. 막태보가 안되면 죽죠 뭐. 방열판을 쓰긴 써야겠지. 아이고 어렵겠다. 하하하하하. 이걸 향로 컷 못해서. 이런.